긴팔의 진심인 엄지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봤거든요. 무비가 연상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화이트 바람막인데 사선으로 지퍼가 좀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는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자마자 시강. 바람막이 플러스 블루종? 이런 가디건은 그냥 회사 같은 데다가 슥 걸쳐주기 좋은 그런 가디건인 것 같아요. 옆모습이 더 귀여워. 저도 셔츠를 진짜 좋아해서 정말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는데 저 셔츠를 이렇게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다. 이 셔츠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아가지고 이 빈티지한 느낌을 왜 몰라줘 남자들은? 여러분도 예쁘죠? 나 잘 샀죠? 안녕하세요, 엄메이지입니다. 저처럼 여름에도 긴팔에 진심인 엄지님들이 계실까요? 오늘 영상은 저처럼 한여름에도 긴팔에 진심인 엄지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봤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실내랑 실외 온도 차이가 좀 크고 단독으로 슬리브리스만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름에도 저는 긴팔을 챙겨 다니거나 자주 입는 편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엄지님들도 그런 분이 꼭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장마철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반팔, 슬리브리스만 단독으로 입긴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입기 좋은 긴팔 아이템 플러스 짧고 굵은 여름 룩북 이렇게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아모멘토 제품이고요. 후디 드레스 점퍼입니다. 이게 두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이 그레이 컬러를 입어봤거든요. 무비가 연상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스타일링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전 장마철에는 옷이 많이 젖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하이를 매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아디다스 쇼츠를 입었거든요. 레이스가 살짝 보이게끔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키가 167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무릎 살짝 위까지 오는 길이감으로 좀 긴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원피스를 연상시키게끔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길이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소재가 엄청 바스락거리는 이런 나일론 소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어해요. 그래서 제가 안에 그 스투시 티셔츠를 입었는데 일부러 프린트가 보이게끔 이렇게 스타일링 했거든요. 이너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후드가 달린 판초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포켓도 있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지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좋았던 게 보시면은 투웨이 지퍼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손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끔 만든 제품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도 바람막입니다. 이 제품은 소이프의 벤틸레이션 크롭 자켓입니다. 화이트 바람막인데 이렇게 앞선이 사선으로 지퍼가 좀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는 멀리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이 제품도 굉장히 시어한 제품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모멘트랑 마찬가지로 살짝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너를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서 재밌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여름 날아갈 때 무조건 긴팔은 한두 개 쟁여간다고 했잖아요. 이번 베트남 출장 때 이 바람막이를 챙겨가가지고 진짜 요긴하게 잘 입었던 엄청 소재가 가볍고 구김도 많이 있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막 히뚜루마뚜루 챙겨서 입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입고 사막도 갔다 오고 그 정도로 되게 히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람막이랑 틀리게 좀 스포티한 느낌이 가미돼 있으면서 이게 되게 크롭한 기장이거든요. 원래는 크롭 자켓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허리가 짧은 스타일이어가지고 크롭 자켓을 잘못 입으면 비율이 조금 이상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크롭 자켓이랑은 입었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했고 사이즈가 따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X라지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넉넉하죠. 뉴욕커님 입어도 사이즈가 맞는 정도의 자켓입니다. 이제 길이가 짧아서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게 X라지 사이즈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품이.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지태가 이렇게 후드르르 떨어지는 이 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소매도 엄청 길게 만들었어요. 제가 팔이 되게 긴 편인데도 크롭 형태의 자켓이지만 되게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지퍼가 열리는 투웨이 지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스타일링 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로고는 이렇게 소이프 로고 있고 여기 메쉬를 한번 덧대가지고 바람막이지만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베트남에서 사막에 갔을 때는 박시한 엑스트라지 티셔츠, 바이크 팬츠를 입었거든요. 그렇게 스타일링해도 되게 예뻤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스타일링 해보고자 딱 맞는 슬리브리스를 입고 스포티한 스커트를 이렇게 레이어드 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품입니다. 얘도 이제 바람막이고요. 소재가 두껍다고 해야 되나? 앞에 보여드렸던 소이프나 아오멘토처럼 되게 시어한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올 봄에 사가지고 되게 잘 입고 있는 자켓이거든요. 컬러가 요거는 스카이 블루인데 컬러도 그렇고 좀 휘뚜루마뚜루 제가 잘 입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람막이 플러스 블루종 그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어떻게 입어요 대체? 막 할 수도 있는데 가볍고 색깔 자체가 좀 시원해 보이는 여기저기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여유로운 실루엣과 기장감으로 좀 활동성이 좋아서 손이 많이 갔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멀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옷장에 두고두고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캐주얼하게 데님이랑도 매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빈티지한 펜슬라인의 스커트랑도 매치해봤는데 괜찮죠? 이렇게 미니멀한 제품은 하의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아서 그것도 꿀팁입니다. 얘도 좋았던 게 투웨이 지퍼입니다. 이너를 보일 수 있게끔 스타일링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열어서 입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니트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제품은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약간 여름에 그 아오리 사과처럼 좀 청량감이 느껴지는 진짜 예쁜 그린 컬러예요. 너무 예뻐. 이 제품은 포니테일의 선셋 파인 니트 가디건입니다. 컬러가 화이트랑 그린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자마자 시강. 안에는 이렇게 좀 빈티지한 꽃무늬가 보이는 요 니트 반팔 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디건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 해봤어요. 그리고 하의는 이렇게 넉넉한 핏에 화이트 면 팬츠를 이렇게 매치했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스타일링했고 이 가디건은 색감도 색감이지만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되게 이 고슬고슬한 느낌이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전 상체, 이 팔뚝에 좀 살이 있는 편인데 가디건이 좀 슬림하게 탁 달라붙으면 좀 더 부해 보인단 말이죠, 몸이? 막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은 가디건이라서 사이즈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 텍스처가 엄청 고슬고슬하거든요? 이 느낌과 이 컬러감 때문에 여름에 데일리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가벼운 니트 가디건입니다. 제 포니테일은 컬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마이크 때문에 단추를 다 열었는데 포인트를 하나만 이렇게 잠가도 예쁘죠? 이 티가 살짝살짝 보여야 되는 게 포인트.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지만 원피스에 되게 여성스럽게 매치해도 예쁠 그런 제품이고 이런 그린 컬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짜잔! 다음 보여드릴 가디건은 유메르의 달리 썸머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가 여기저기 더 매치하기 쉽긴 한데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웜한 베이지 컬러 톤에 이렇게 볼륨 원피스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가디건을 딱 입자마자 제가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성글성글한 조직감도 여름에 입기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원피스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예쁘죠? 이렇게 소매까지 내려오는 적당한 길이감에 기장은 살짝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좀 짧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또 품은 이렇게 좀 커가지고 여유있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더 여성스러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딱 이 원피스랑 입었을 때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니트긴 하지만 살짝 망사같이 보이는 시원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 여름 주구장창 입게 될 것 같은 요런 가디건은 그냥 회사 같은 데다가 여유분으로 쟁여두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질 때쯤 이렇게 슥 걸쳐주기 좋은 그런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근데 1차, 2차 다 예약 완판인 거야.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여름에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도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은 솔티페블의 레이스 콤비 가디건이고요. 왜 콤비냐 하면은 이 앞에는 니트고 뒤에가 이렇게 레이스로 덧대져 있는 되게 러블리한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솔티페블 팝업에 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한 제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이 드롭 숄더, 약간 나글랑, 그리고 살짝 이게 7부? 7부까지는 안 돼도 8부? 소매가 짧아요. 그래서 좀 더 귀여워 보이게 입을 수 있고, 뒷판까지 아마 다 니트였으면 여름에 입기에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슬리브리스에 이렇게 툭툭 걸쳐줘도 이렇게 뭔가 더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영업을 당했죠? 파업을 갔다가. 보시면 버튼도 되게 귀여워요.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꽃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뒷판이랑 조금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 진주를 단 것 같은데, 이 포인트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입기 편하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뭐 여성스럽게 입고 싶을 때, 디자인 자체가 그런 제약이 없어가지고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루즈하게 드랍형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디건이고요. 옆모습이 더 귀여워. 옆모습, 뒷모습이 진짜 더 사랑스러운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앞뒤 다른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막 FW 니트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가디건이라서 가볍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런 팔뚝이 많이 부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떨어진 나글랑이나 끊어진 드롭 숄더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팔 하면은 셔츠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셔츠를 진짜 좋아해서 정말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영입한 셔츠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전체적인 블루랑 베이지랑 오렌지 조합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셔츠예요. 그리고 소재가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입고 있는 셔츠거든요. 이 제품은 마디셔우드의 코튼 셔츠입니다. 딱 좋은 게 이 롱한 기장감, 그리고 이 루즈 핏, 살짝 이렇게 엑스라지 같은 엉덩이 밑까지 덮는 이 기장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여기저기 걸치기 좋은 빈티지함이 돋보이는, 그래서 막 캐주얼 뭐 상관없이 어디든 걸칠 수 있는. 얘는 컬러가 블루랑 오렌지가 있었는데 저는 블루 컬러 했거든요. 살짝 살이 비치는 정도의 시어함 느껴지시나요 혹시? 오버핏 셔츠를 좋아하는 게 제가 몸이 좀 더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왜소해 보이는? 되게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테일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아웃포켓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마디셔우드라고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저는 마디셔우드의 가방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기준에 되게 트렌드하게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이제 옷까지 런칭을 했는데, 이렇게 옷까지 잘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마디셔우드에 저는 요 체크 셔츠도 있지만 체크 벌룬 스커트도 있어요. 그거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옷도 되게 트렌디하게 잘 뽑아내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 잘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 게, 한번 사두면 정말 사계절 내내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잖아요, 셔츠가. 여름에 이렇게 슬리브리스랑 레이어드 할 수도 있고, 봄, 겨울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이너를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최근 구입한 셔츠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핏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우리 엄지 중에 언니, 저는 언니 정도의 키가 안 돼서 루즈한 셔츠는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하의에 좀 짧은 스커트나 팬츠를 입어가지고 하이실종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좀 커버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가 좀 길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걷어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걷어서 입어줘도 괜찮은 그런 셔츠입니다. 셔츠 하면 또 클래식한 요 스트라이프 셔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제품은 썸웨어 버터의 클래식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마디셔우드 셔츠는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게 특징이라면, 이 셔츠는 조금 더 그 셔츠보다는 각이 잡힌 듯한 느낌이 드는 셔츠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핀스트라이프의 조화가 되게 예쁘거든요. 별그직하게 약간 그레이, 화이트, 블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인, 저는 이렇게 지금 이 피케 티셔츠랑 셔츠가 하나 좀 보이게끔 이렇게 스타일링했고, 이 썸웨어 버터 룩북처럼 이 피케 티 안에 레이어드 하기에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약간 아일립 펀칭이 들어가 있는 이런 레이스 스커트를 좀 매치해봤어요. 그래서 셔츠를 이렇게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다 라는 거. 셔츠 디테일 좀 보여드리자면, 아웃포켓이 있고 이렇게 썸웨어 버터라고 적혀있어요. 소매단에도 여기 자수 포인트가 있답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워낙에 오버사이징한 옷을 좋아해서 셔츠도 엄청 박시하게 입는데, 이거는 적당한 오버핏으로 엉덩이는 이 정도 끊기고요.
핏은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스커트랑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요 기장감의 핏에 셔츠가 네 가지 컬러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스트라이프가 가장 예뻐 보여가지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마디셔우드 셔츠가 너무 캐주얼해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써미어 버터의 제품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마지막 셔츠입니다. 핑크 플로럴 패턴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로니의 크루즈 투어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제가 제주도 출장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반팔이나 슬리브리스를 입고 현장에서 일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시원하고, 근데 또 이렇게 살이 타기가 싫은 거예요. 급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주도 출장에서 정말 요긴하게 입었던 셔츠인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스토리인가 올렸을 때 이 셔츠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아가지고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재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바스락거리는 바람막이 소재 같기도 하거든요. 느껴지시나요? 바람막이와 셔츠와 그 중간에 있는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가볍고 시원하게 착용을 할 수 있었어요. 원단 자체가 살짝 구김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구김도 많이 안 가고 이런 구김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었던, 저는 이 패턴이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 거예요. 뭔가 외국 할머니 옷장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벽지? 그런 빈티지함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이 들어가 있는 버킷햇도 샀어요. 제가 나 이렇게 입을 거야 하고 뉴욕커님한테 보여줬는데 뉴욕커님이 자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빈티지한 느낌을 왜 몰라줘 남자들은? 그냥 내가 예쁘면 됐죠 뭐. 그쵸? 여러분도 예쁘죠? 나 잘 샀죠? 글로니가 셔츠를 잘 만들어요. 오버핏에 적당한 기장감과 그런 느낌을 잘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글로니의 셔츠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구입을 했고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여름에도 긴팔의 진심인 저 어메이징이 다양한 긴팔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찍어보는 룩북이어서 더 자주자주 룩북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름이지만 저처럼 긴팔을 포기 못하는 엄지님들이 꼭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 장마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더 다음에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